축하드려요. 아이고. 야, 너무너무 잘하시네.
아이고. 앵콜. 참 힘드네 먹고 살기. 앵콜. 아이고. 세상에 나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이 나래도 먹고 사는데. 그래도 이제 팔자염에 각색을 하다 보니까 정력 퇴직 없이 내가 쭉 삽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 부를 게 없습니다. 대통령 5년 지나면 꼭 잡혀 들어가. 우리 잡혀 들어갈 일이 없네. 네. 오래도록 건강히 잘 살아 박수 한번 주시오. 네. 아이고 세상에.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분들이 진짜 음악 수준이 있고, 예, 인격이 좀 괜찮으신 분들이요. 왔다리 갔다 하시는 분들 대충 사는 인간들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얼마나 좋아하냐. 예, 선미가 따로 없죠. 마음이 보면은 전부 다 MRI, CT 차려보면은 전부 다 마음이 착하신 분들이 앉았단 말이에요. 예, 마음을 착하게 해주면은. 그나저나 우리 예쁜 아가씨들은 미스 우리 안산 출신들인가 이렇게 얼굴은 이쁜데 여수만 먹고 그냥 나 자녀가 애가 넷이요. 절대 마음에 두지 마시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아까 단비 부마님이 대문을 활짝 여시고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 났는데, 저는 빙상의 일각이 아무것도 아니요. 뒤에 나오는 닐리리 품바부터 해서 달의 품바 해가지고 뭐 우리 전자도 공연단이 엄청나게 잘합니다. 예, 잘하라고 박수 한번 쳐주시고, 제가 바람이 있다면 앉아 계신 분들 건강하시고 99세까지 팔팔하게 사시다가 2, 3일만 앞에 돌아가시라고 제가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죽는 것도 돌아가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래요? 현모친님, sit down please. 또 앉았다가 쉬어. 자, 그런 의미에서 거두지 않고 신나는 마음 갖게. 자, 출발하겠습니다. 박수!
제가 그냥 요 미친 사이 힘이 들어가 소주를 몇 병 먹었더니 치매 기간이었나 그냥 박자도 놓치고 이해하셔요 그냥 여러분 이해하시 누가 이겨봤어 안 그래요? 얼마나 열심히 이 정도 잘하는 거지 예 사람은 옥이 옥돌이 있으면 또 안 좋은 돌도 있고 금이 있으면 있듯이 여러분이 이쁘게 봐주시면 제가 잘하는 걸 보이고 저 새끼 참 더럽게 못한다 하시려면 못하는 거예요 아무쪼록 늘 아이고 애기 엄마 참 훌륭한 엄마네 애들은 저리 교육 조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저런 애들 크면 반드시 하버드대 캠브리지대 아니면 아무리 못 가서 서울대학대를 갈 거예요 예 진짜요 어째 지나가시는 전부, 전부 다 전문대 출신에다가 그냥 애들 이상한 데다 하고 아니야 진짜요 형님 보니 대학교 좋은 데 나왔네 형님 대학교 좋은 데 나왔어 수석 졸업한 것 같아 삼천교육대 일기 주신 것 같아 얼굴 딱 보니까 형님 괜찮아 네 번째 장가는 못 갔지 못 갔지 장가는 결혼만 했다가 빠꾸 맞았구나 하자 있는 제품이네 저기 보니까 남자 하자 있는 제품이 있었는데 저도 하자 있는 제품이 얼굴만 그런데 이런 얼굴이 뜯어보면 뜯어서 괜찮은 얼굴이요 저는 뭐 노래도 잘 못하고 얼굴로 먹고 삽니다 각설이 좋은 얼마나 좋은 얼굴이요 그래서 항상 앉으시고 잘한다 잘한다 생각하시면 제가 더 잘하는 것이고 항상 그래 안 그래요? 마음이 병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잘 해주면 되고 격려의 박수 한번 주세요 내고 잘한다고 열심히 잘하라고 제가 한동안은 제가 다른 길 갔었어요 무슨 길 갔냐면은 저기 그 판검사 그 공부한다고 여장사 안 한 지 한 20년 돼요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판사 검사도 별볼 높더라고 맨날 잡혀가지 않으면 중간에 잘리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그냥 초심을 잊지 않고 여장사가 제일 괜찮은 것 같아 진짜 병이 없어 이거는 그냥 깡통 하나만 들면 시구 시구 들어간다 절 시구 시구 들어간다 작년에 왔 우리 집사람인가 저 사람이 여보 당신 언제 나왔어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하고 우리 좀 이따가 다 같이 여러분들 각설이 한번 해놓은 거 봐 요즘 반나나서 반나나서 2021년도 신입사원을 뽑습니다 그래서 시구 시구 한번 같이 합시다 괜찮아 이거 하면 얼마나 좋은데 코로나도 안 걸려 코로나도 왔다 각설이면 더러워서 가버린다니까 그래서 한번 좀 계속해서 가고 또뭐 저희가 엿 안 팔아도 돼요 제 엿장사로 보이는 엄마들은 친애가 있고 아버님들 제 엿장사로 보이면 마음의 병이 있는 거예요 엿장사 아니고 누구? 각설이 깨우칠까 말씀을 가르친다 풍자와 향으로서 하는 각설이요 노래 하나 떠올려드리겠습니다 참 말 잘한다 자연! 흥진! 아니야 자연! 아침에 뭐 뭔 일이 있어요 지금 요쪽 동네 무서워 죽겠어 형사가 나오신 것 같은가 자 준비됐으면 난타지 난타 그 난타지 제가 이제 노래만 하면 그러니까 여기 앉아계신다 아프지 마시고 항상 부부금술 조시고 집안 애들 잘 풀리고 여러분 건강하시라고 제가 신나는 또 북장구치 한번 칠게요 아셨지요? 북장구 치는데 박수 치시는 분도 건강하시고 앉으신 분은 대충 살다가 가시든지 말든지 운명은 대천이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딱 드리고 저걸로 장군이 걸로 주실래? 요걸 한번 딱 해가지고 자빠지고 부재기 때문에 아 그리고 북도 하나 해주시고 그리고 여사식부터는 셀프입니다 저희도 김밥집에 가시죠? 물 셀프 듯이 여든지 안 팔어 셀프 엿 먹고 싶은 사람들 아이 우리가 뭐 엿장수인 줄 알아봐 엿 팔려면 가버리고 그냥 셀프 셀프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그랬어 여러분들도 자신하시고 불쌍한 생각 하나 사주시고 한 사도 좋아요 자 건강하시라고 신나는 한타 한번 가보겠습니다 박수 신나는 걸로 신나게 해가지고 왜냐면 이게 궁뎅이 들 수도 해서 신나시라고 그 우산 쓴 언니 앉으시오 그렇게 앉으면 마음에 병이 걸려 그냥 저 새끼가 어떻게 잘하나 그렇게 하지 말고 앉아 구경하시고 나는 이제 좀 있으면 이것도 하는 것도 아니오 우리 다리 품만 나와봐 진짜 남자들 빤스 촉촉이 적신다 진짜 어르신 가자 막 준비해서
뻔했어. 아이 발전기라는 갈매기 그랬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예? 잘해요. 잘해요? 네. 내가 공부를 안 하고 태어나자마자 이거부터 했잖아. 그래, 잘할 수밖에 없잖아. 그래도 누나가 마음이 좋고 못해도 잘한다면 얼마나 힘든데 기분 좋겠어. 저 너무 잘 듣는데. 방송도를 해. 예? 아, 이거 언니는 언제 나오냐? 아, 형님 내가 노래한 게 아니라 저기 KBS 방송국에서 나온 건데 네가 나 따지고 거짓말도 못한 놈이야. 이쁘러 언니 언제 나와? 아이고, 세상에나 학생들마다 따지는 사람들은 집안이 별로 안 좋은 거야. 부부싸움하고 나왔거나 회사 내에 잘린 사람이거나 이런 사람이 따진다고. 앉아 계시면 가만히 계시잖아. 아이 불량식품이 나와가지고 되게 떠들래. 형님 미안해. 그 뒤에 있는 새끼한테 얘기한 거야. 저쪽 뒤에 있는 새끼. 형님 아니고. 아이고 세상에. 예. 아이고 아이고. 그래도 이렇게 못하더라도 금일봉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알았어 내가 할게. 신경 쓰지 마라. 아이고 어떻게 좀 힐링이 되시는 것 같아요? 네. 예, 고맙습니다. 혹시 힐링 안 되신 분? 여기 오신 분 중에 혹시 임신하신 분 계세요? 안 계시죠? 임신하신 분이고 혹시 제 얼굴 보면 애가 이상해나고 걱정돼가지고 미리 말씀드려요. 임신되신 분 집 빨리 가시고 임신한테 만지시고 오늘 저녁에 임신하신 분 흔들어 보세요. 아예 요분들은 괜찮아. 오늘 안 오면 되니까. 예, 그럼 노래 하나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아이고 잠깐만 잠깐만 우리 각설이 같이 한번 봅시다. 요렇게는 우리 오위도파 요쪽에는 안산 정도파 해가지고 우리 각설이 한번 같이 해보는 거예요. 이거 괜찮아 재밌어. 집에 할 일 없고 부업 없으신 분들 부업해도 돼. 당장님에게 그래서 한번 합시다. 내가 취임새 놓을게. 어이 시구 시구 들어간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같이 한번 하는 거예요. 자 준비 같이 준비하면은 시작! 어이, 시고, 시고, 들어. 아이고, 참, 한번 해봐. 괜찮아, 이거. 그래, 다 같이. 하나, 둘, 셋. 어이, 시고, 시고, 들어간다. 절, 시고, 시고, 들어간다. 작년에 손뼉 치면, 손뼉 치면, 박자를 맞추면 되지. 그래, 괜찮아. 이제 될 것 같아. 다시 한 번. 시작! 시고 들어간다 절 시고 들어간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아 춤지도 않고 또 왔네. 100점 만점에 98점 잘했어. 요쪽에 한번 저항도파 저항도파 다같이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준비 준비 손을 든다. 자 지금 하나 둘 셋 얼 시고 들어간다 절 시고 들어간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아 죽지도 않고 또 왔네. 다같이 하자 다같이 다같이 한번 하는 거예요. 괜찮아 이거 여러분들 다 그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편한데 그지 되면. 예, 자 다같이 자 시작 하나 둘셋 얼 시고 들어간다 절 시고 들어간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아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을 시고 들어간다. 됐어. 그 정도면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영혼 나가도 되겠네. 그러면 다 같이 각설이 태어 지금 제가 깡통에 행운을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날씨가 더워서 별로 동량이 안 되네. 에이, 자. 아, 저 한번 너 지금 같이 돌아보자니까, 야, 참말로. 미치고 한번 봤더니. 아이고, 참말. 아이, 괜찮아요? 괜찮아? 아이고, 그래요. 사람은 살면서 인생은 세옹지마라고 노세노세, 철모노세, 늙어지면 못 느나니. 화분은 시비롱이여, 달도 참 키우나. 아이, 그런 말도 있잖아. 집에서 땅값, 집값 생각해봐. 제명이 못 살아. 알았지요? 우리 각설이 마당 천자동연단은 매주 오이도 빨간 등대 앞에 이 공원에서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합니다. 저기 보셨죠? 고창에서 왔어요. 나 창하고 싶고 가수 김현 씨가 언제? 6월 27일 날 또 옵니다. 내일도 저희 계속 합니다. 그래서 게스트가 계속 바뀌면서 우리 천정에 가니까 여러분들 홍보 좀 많이 해주시고 우리 그 카페, 우리 달의 카페 들어가시면은 진짜 지금 인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나올 예정인데 여기서 가지 마시고 들렸다 가시고 아셨죠? 세상은 있으나 없으나 그냥 폼나게 사는 거예요. 뭐 다른 거 없어. 폼나게 삽시다. 폼나게 삽시다. 네. 모습이 아직도 들겠네. 네, 형님 미안해. 내가 왜냐면은 내가 못해서 그래. 형님이 모자르게 보였겠어. 네, 다음에 나오실 분들은 다음에 누가 나오시나? 누가 나오시는지 다음에? 네? 아 닐리리 그렇지. 내가 형 좀 이따 형 입맛에 맞는 품바박스 닐리리가 나올 거예요. 예, 네, 저는 여기서 물러가고 지금부터 나오는 닐리리 품바를 소개하려니까 박수 많이 쳐주시고 여러분들 힐링 많이 하시다 가세요. 아셨죠? 우리 닐리리 품바 잘하라.